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아. 네.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걸 안다고? 네, 다음 가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릭 반응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 안 좋은 건 다 봤습니다. 클릭 반응에 저 딸깍이 두 개, 저게 뭐냐?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자이드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네. 아자이드는 질소가 세 개가 연결된 거를 아자이드라고 말해요. 저게 에어백에 쓰여요. 아. 밑에 써 있는 저 NaN3가 이제 소듐 아자이드. 네. 자, Na도 아마 항성님과 양님은 나트륨으로 배우신 그렇죠. 쓰죠. 네. 소듐으로 네.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죠. 왜냐면 소듐이죠. 영어 이름이 소듐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자이드라는 게 쓰인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건 뭐냐? 쟤도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뀐. 그래서 옛날 제가 배울 땐 저걸 알카인이라 배웠어요. 근데 저게 킨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름이. 그렇구나. 지금 보면은 막대기가 세 개가 그어져 있죠. 네. 저 선 하나마다 결합 하나예요. 그러면 선이 세 개면 결합이 세 개인 거겠죠. 결합이 전자 두 개를 했잖아요. 결합이 세 개면 전자가 몇 개겠어요? 전자가 여섯 개겠죠. 네. 전자가 많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전자 하나인 놈은 지금 화가 나서 레디컬이 되고 그렇죠. 전자를 공유해야 뭐가 만들어지고 어쩌고 했는데 전자가 여섯 개네? 너무 많습니다. 얘는 딴 놈한테 줄 준비가 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부자야. 네. 그것 때문에 저렇게 두 가지 물질을 우선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샤플리스 교수님의 내용인데 보면은 제가 위에 지워놨어요. 구리 어쩌고 써있는 걸 지웠어요. 예. 자, 이름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결국 구리를 씁니다. 아.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클릭 반응이라는 걸 만드는데 네. 거의 완벽한 빠르고 저렴하고 편하고 간단하고 대량화된 화학 반응을 만들자. 그래야 약을 만들든 뭘 만들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마우스 클릭하는 것처럼 딸깍하는 순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존의 문제였던 물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도 싸고 그런 거를 가지고 아, 이 클릭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샤플리스 교수님이 냈던 논문인데 보면 얘네들은 구리를 안 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2001년 노벨상 받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저 세모 모양 고리로 된 저게 열리면서 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고리가 개방되는 식으로 연결해보자 라고 이것저것 연구를 했어요. 네. 또 그럼 반대로 고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연결해보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이번 발견의 연결이 되겠죠. 자, 깊게 보실 필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을 했다. 아직까지는 구리를 안 썼다. 대단한 분이시다. 진짜 요 정도. 네. 자, 그럼 이제 고리를 만드는 걸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본 게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저기 알카인 저 핑크색으로 이쁘게 그려진 게 삼중 결합 들어있는 네. 알킨이 지금 그려져 있죠. 네네. 자, 그럼 저거를 넣었더니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팔각형 모양의 분자를 보면 N3라고 아자이드가 그려져 있어요. 네. 자, 저거 두 개를 넣고 가열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그랬더니 오각형 모양의 고리가 생겼죠. 네.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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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핑크색 탄소 두 개로 된 오각형. 네. 저놈을 트라이아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작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릭 반응은 저게 만들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아자이드랑 알키냐는 걸 쓰느냐. 아자이드의 장점이 아자이드끼리 갑자기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정하고요. 네. 그리고 물에 넣었을 때 맛이 가지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게 생긴 일이 별로 없다. 생겨봤자 그냥 질소 날아간 정도니까. 그럼 알킨을 왜 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가 많아야 되는데 탄소 중에 제일 많을 수 있는 게 알킨이에요. 네. 그래 저것들을 썼다. 자, 그럼 이런 고리 만드는 반응은 오른쪽에 이 노벨 화학상을 1950년에 받은 저분도 이제 딜스 알더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이제 저런 고리 모양을 만드는 걸 계속 이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멜달 교수님은 관점이 아까 샤플리 교수님 화학이라 했잖아요. 네. 조금 다른 게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 당을 가지고 뭔가 바꾸는 연구를 원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체 물질을 갖고 연구를 하던 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생체 물질들을 연결하는데 이걸 써가지고 논문을 냈던 거예요. 저 두 분이 서로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같은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색칠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네. 우선 고리가 있고요. 저 고리가 있는 곳들에 질소가 지금 하나 아니면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질소 들어간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심지어 밑에 있는 저 포르피린이라고 써있는 게 제가 이 햄 써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산소를 옮겨주는 놈이에요.
보면은 질소들이 들어있죠. 다 저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Fe라고. 네네. 저기에 산소가 붙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네 개도 DNA를 만드는 네 가지의 조각들이죠. 결국 질소가 들어간 고리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네요. 아, 그럼 질소 들어간 형태로 연결만 하면 생체에 써도 큰 문제 없을 거 아니냐. 멜달 교수님은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질소를 포함한 구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네. 많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발표한 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갔느냐. 이제 구리를 쓴 거예요. 구리를 넣는데 구리 중에서도 번쩍번쩍한 그 흔히 말한 구리색의 금속을 넣은 게 아니라 네. 물에 녹는 이온 형태로 구리 플러스가 되겠죠. CU 플러스라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아, 기억난다. CU 2 플러스. 그렇죠. 2 플러스가 더 흔하죠. 어. 자,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흔히 말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노란색만 볼게요, 우리가. 예. 자, 우선 제일 위에 그 알킨이라는 게 들어오면 여기 구리가 붙습니다. 총회 네. 역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리가 하나가 붙고 두 개가 붙으면 구리라는 건 금속이잖아요. 네. 금속들은 보통 다 전자를 항상 원해요. 전자를 받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자가 많은 게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삼중결합, 전자 많다는 놈이 여기저기 톡톡 때립니다. 네. 자, 저 화살표가 전자 두 개가 이동했다라는 걸 화살표로 그리고요. 네. 전자 한 개가 이동하면 저 화살표를 반쪽만 그립니다. 위에만.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이게 저거를 그리는 게 유기화 공부의 핵심이에요. 보통 저 메커니즘을 그려라 라는 맞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저런 식으로 어쨌든 전자가 쭈르륵 움직여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 노란색으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트라이아졸이라는 질소 3개, 탄소 2개로 된 오각형 고리의 양쪽으로 연결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클릭이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복잡했지만 제가 간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한자는 요양으로 CUAAC라는 게 CU, 구리를 썼다. AA는 A 하나는 아자이드, A 하나는 알킨, 그리고 C는 연결했다는 커플링. 자, 결국에는 아자이드랑 알킨을 넣으면 딸깍 붙는다. 거기 구리 플러스를 넣으면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자체를 반응만 하면은 사실은 3분이면 끝나요. 저렇게 연결된 게 끝입니다. 아, 만들었습니다. 아, 아자이드, 아. 알킨, 구리 딱 연결 끝! 네. 쇼츠로 하기도 힘들 괜찮... 정도로 쇼츠로 하기도 엄청 짧은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버토지 교수님의 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름이 좀 더 멋있어졌어요. 스트레인 프로모티드. 저분은 우선 당 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 노벨 화학상이 클릭화학과 생물직교화학 두 개였어요. 네. 생물직교화학이라는 것도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를 시작한 사람. 저 밑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네. 생화학과 생명과학의 중간 정도에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당에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당이 도대체 왜 쓸모가 있어서 보는 거냐? 하나 넘겨주시면 저 왼쪽에 있는 저 동글동글한 저 해파리 같이 생긴 것들이 세포의 네. 껍질이고 거기 보면 뭐가 잔뜩 붙어 있죠. 저 붙어 있는 것들이 당이에요. 그럼 이 당이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 때문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뀌는 게 혈액형입니다. 적혈구의 겉에 어떤 당이 붙었느냐 때문에 A형과 B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둘 다 없으면 O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당이 암 겉에도 있고 또 그러면 그 당만 찾아낼 수 있는 뭔가를 붙인다면 암만 찾아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을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어디 뭐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볼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생체 내에서라는 거죠. 네. 세포를 꺼내서 붙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또 여기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존에 썼던 방식은 없었냐? 슈타우딩거 이분이 했던 반응을 응용을 해서 해봤더니 돼요. 저 반응도 역시 현역이긴 합니다. 네.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저 초록색, 빨간색 이런 놈들이 그 형광을 내는 물질이에요. 네. 저런 놈들을 붙여서 몸에 넣으면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그 B랑 C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가 어디 뭐 있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저 파란색은 핵을, 세포 핵만 염색을 한 거고 초록색이 이제 그 겉에 있는 당들을 세포 껍질에 있는 당을 염색을 한 겁니다. 저건 얼마나 비치나요? 저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어차피 못 보기 때문에 네. 현미경으로 보는 목적이라서 형광 현미경이라고 저건 실험할 때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저 반응의 단점이 맛이 간다. 쓰는 시약들이 서서히 맛이 가서 몸에 넣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반응이 좀 느리기 때문에 빨리 가게 하려면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요. 뭐든지 이제 양이 중요하다.
아, 저게 말 그대로 맛이 간다는 소리군요. 자료를 보면서 맛이 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저 BT랑 크레이브스라는 두 분이 굉장히 옛날에 했던 논문입니다. 보면은 이것도 다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식인데 저기서 이제 7각형을 썼고 저 논문에 8각형, 9각형까지 쓴 논문인데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참고를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러면 버토지 교수님이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 막 팔에 무리가 약간 이런 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게 갖는 구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탄소가 최대 4개까지 연결을 해요. 보통 탄소에 붙어있는 놈들을 제일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가 안정하겠죠. 다 좁은 공간에 밀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렇게 109.5도란 사면체가 되고 3개를 넣으면 3개를 가장 멀리 놓는 방식 정삼각형이 되니까 안쪽이 120도가 되고 2개면 당연히 180도 극 양극으로 밀어넣는 게 안정할 거예요. 네. 그럼 저 각도보다 더 좁게 만들거나 더 넓게 억지로 만들면은 무리가 가겠죠. 그걸로 반응 물질 자체를 불안정하게 해서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하신 게 저 왼쪽 그림에 B에 팔각형 모양의 고리가 있는데 네. 저기 안에 삼중결합을 넣어버린 거예요. 저기 보면 고리잖아요. 네. 고리가 삼각형 고리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우선 두 개는 고리를 못 만드니까 왜냐하면 네. 안쪽이 60도니까 네. 109.5도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렇죠. 사각형도 90도니까 얘도 불안정해요. 오각형은 그래도 좀 괜찮다. 육각형도 나쁘지 않다. 근데 육각형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저게 평면에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다 입체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왼쪽 그림 팔각형에 넣은 것처럼 뭐 45도씩 꺾여있진 않아요. 자, 저 그림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입체로 그려본 겁니다. 가장 밑에 쪽에 하얀 수소 안 붙은 곳이 삼중결합. 네. 보면은 180도는 아니지만 좀 꺾여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기 빨갛게 무리가 가고 있어 라고 표현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저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리 같은 거 없어도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약 두 개만 넣으면 끝. 구리도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무리가 되는 부분을 반응이 잘 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 반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건드리면 터지게.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아. 네.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이걸 안다고? 네, 다음 가시죠. 자, 그래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생체에서도 붙일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붙인 거의 목적은 아까 봤던 형광물질 우리가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염색을 해서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네. 결국 생명 시스템이 그냥 보면 흑백 사진이었을 텐데 거기에 원하는 곳을 칼라 사진으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표현 좋네요. 와.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는가? 네. 라는 걸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굉장히 많은 분자가 있고요. 저게 다 약입니다. 약물. 저게 네? 또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제 프로틴, 카이네이즈, 포스페이트라는 효소를 네. 억제하는 건데 이게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좋은 효소들, 그러니까 안 좋은 놈이 갖고 있는 효소를 막으면 뭐 바이러스가 늘어나거나 감염이 커지는 걸 막겠죠. 자, 그런 걸 만들 때 저 고리들의 공통점이 아까 전에 봤던 클릭화학이 다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 신약 개발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클릭화학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연결되면 끝이냐? 수정은 안 되냐? 그걸 또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비교적 최근으로 이제 2016년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당연히 똑같은 걸 쓰면 안 될 테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클릭을 합니다. 왼쪽을 보면 황이 있던 곳에 저기 초록색과 주황색 물질을 각각 넣고 이제 디클릭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뭔가를 넣으면 붙인 걸 다시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할 때 약을 방출하게 될 수 있는 거였죠.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B라고 써 있는 게 G의 모습이고 네. G 한 마리를 통째로 화학 처리를 하면 C같이 바뀌어요. 와. 저게 지금 피부랑 뼈랑 장기가 다 있는 거예요. B를 C로 만든 거죠. 네. 와. 그걸로 이제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저런 기술 때문에 뇌를 볼 수가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니 뭐니 이런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투명하게 만든 거를 이제 염색을 한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통 A가 좀 더 어린 애고 B가 좀 더 큰 애예요. 진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른 염색액을 써서 파란색은 연골에 염색되게 하는 거, 빨간색은 뼈, 칼슘에 염색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컸을 때 어느 뼈가 어떻게 분할을 하고 바뀌고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걸 더 작게 해서 이제 세포까지 볼 수 있게 만든 게 생물 직교화학과 클릭화학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되게 중요한 기술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기도 좋겠죠. 예를 들면 암 쪽만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약을 쳤을 때 일반 정상적인 기관들은 잘 있고 암만 잘 죽이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아, 기가 막히군요. 응용 범위가 엄청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을 보는 화학기술.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 암을 수술을 한다. 너무 안 보이면 저런 물질을 딱 뿌리고 형광으로 암 있는 부분들이 보인대요. 그럼 거기들을 추가적으로 떼어내면 전이 된 것까지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아,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군요. 그 노벨상을 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네. 진짜로. 좀 더 구체적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흔히 항체 같은 것들을 저렇게 그리죠. 쟤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걸 표적하는 놈. 그리고 가운데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써 있는 트라이아졸 고리가 있고 오른쪽 끝에 SN38이라고 써 있는 거 항암제예요. 그런 식으로 저렇게 쓰면 항체가 암을 찾아가서 그 암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저런 표적을 안 한 걸로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항암제의 몸에 부담이 가는 거죠. 그것도 정상 세포도 죽으니까. 근데 저런 표적 치료가 시작되면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로. 밑에 있는 그림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한 예시라서 쥐에다가 넣어가지고 약이 붙은 거를 클릭화학으로 붙여서 진짜 쥐가 치료되는 것까지 볼 정도로 이 화학 반응이 그 암을 찾아가서 정말 작용할 수 있는 딱 붙이는 방식으로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기술을 써서 네. 박사학위 한 챕터를 썼었어요. 와, 정확히 지금 정확히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건지 전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쓴 거죠. 뭐 잘 쓰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썼었죠. 네, 이게 이제 요약이에요. 다른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요약본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 상자가 샤플리스 교수님과 멜달 교수님이 했던 CUAAC라는 네. 거고 그리고 왼쪽 위에 쪽에 있는 사이안 색깔이 SPAAC 저게 이제 버토지 교수님이 한 거. 제일 위에 있는 그 막대기가 얘가 반응이 얼마나 빠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빠른 건데 아까 봤던 반응이 느려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슈타우딩거 라이게이션이라 써있는 파란색 이것보다 지금 10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버토지 교수님 방식은 100배 정도 빠르고 그리고 구리를 쓰는 방식은 거의 10,000배 이상 100,000배 정도 빠르다. 그만큼 반응이 엄청 빠른 거죠.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개발되고 있어요. 이제 가능성을 봤으니까 노벨상이 이제 공을 던져줬으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키고 몰고 나간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와. 그래서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 아주 현역의 중요한 내용이 이번 올해 노벨상이었던 겁니다. 네. 와, 여기까지죠. 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주 뭐였지?